데뷔 부부. 컨셉 촬영 오셨나 봐요. 웨딩 부케도 바꿔가며 쉴 틈 없이 촬영이 이어지는데요. 혹시 오늘 네, 청년 사장님이신가요? 아, 사장님 여기 계십니다. 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민선이라고 합니다. 플로리스트구나. 꽃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웨딩 부케를 비롯해 소품 제작, 공간 장식까지 꽃으론 뭐든 자신 있다는 청년 사장. 제 부케를 들고 싶어서 제주 스냅을 하게 됐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특히 청년 사장의 웨딩 부케는 다양한 색감과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입소문이나 예비 신혼 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바꿔서 드릴게요. 카메라 신부님 카메라. 미리 예약 주신 분 한해서 외부 동행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80 커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이요? 요즘 좀 바쁩니다. 이게 지금 9월 달 현재 상황이고요. 성수기에는 월 매출 1,000만 원. 웨딩 부케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야외 촬영에 이어 도착한 곳. 여기도 또 다른 특별한 곳입니다. 준비해온 푸른 식물들로 정성스레 공간을 꾸며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콘셉트로 장식될지 궁금하네요. 요즘 조금 트렌드가 웨딩 사진도 화보처럼 찍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식물과 꽃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문 화보의 느낌을 낸다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디렉팅을 할 때는 제가 현장에 나오거든요. 작가님이 필요하실 때 위치 같은 것도 좀 조정해드리고 있고 현장에 따라서 뭐 헤어 장식이라던가 뭐 다른 꽃 장식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때. 청년 사장의 손길이 닿은 촬영 현장. 너무 아름답습니다.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식물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는데요. 피곤할 법도 한데 쉴 새 없이 부케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4시 17분입니다. 오늘 촬영하실 신랑 신부님들이 사용할 부케를 만들고 있어요. 뭐 당일 만들어야 싱싱하죠. 신부님이 들면 더 예뻐요. 밑에 처진 게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약간 신부님들이랑 상담을 좀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대한 원하시는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부케를 구성하는 꽃과 소재에 신랑 신부의 사연과 이야기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후 제작이 들어간다는데요. 동이 틀 때까지 작업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케가 완성됐습니다. 예쁘다, 이것도. 저마다 사연을 담은 각양각색의 부케들. 정말 아름답네요. 이거가 오늘 만든 부케 중에 제일 특이한 부케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에 이런 깃털 소재도 조금 넣어드리고. 난인가요? 다양한 꽃과 소재를 활용하여 고객을 위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부케를 만드는 청년 사장.